Good morning, Bitcoi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7일 화요일 인사드립니다. 저는 블록미디어 김서영입니다. 네, 오늘 암호화폐 시장 이더리움 홀로 큰 폭 상승하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혼조세가 아주 강한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5,700선 유지를 해 나가다가 현재는 조금 더 조정받으면서 5,690달러 선 머물러 있고요. 자세한 수치는 코인마켓캡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현재 시장가치 1,839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은 55.3%입니다. 상위 100개 암호화폐들 순위 쭉 보시면요. 네, 이더리움 아까 보셨던 바와 같이 오늘 급등세 연출하는 모습이고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상승권, 박스권 유지를 하다가 현재는 조금 조정받는 모습입니다. 네, 쭉 내려보시면요. 네,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혼조세가 아주 강한 아침 시장인데요. 대부분의 화폐들은 1%에서 3%대 상승폭과 하락폭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국내 시세 확인해보기 전에 거래소 동향 먼저 확인해볼게요. 조정된 거래량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거래소 동향 24시간 거래량 위주로 살펴보시면요. 거래량을 조금 많이 늘려나가는 거래소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네, 국내 업비트 순위 확인해보시면 현재 40위에 랭크되어 있고 31%대 거래량 늘려나가주고 있습니다. 빗썸으로 이동해볼게요. 빗썸에서도 마찬가지로 국제시세와 비슷하게 혼조세가 아주 강한데요. 하락돼서 거래되고 있는 화폐들이 조금은 더 많이 보이네요. 하지만 하락폭이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1%에서 3%대 하락폭 기록하고 있네요. 업비트 이동해 보시면요. 현재 이더리움이 거래대금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7%대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쭉 내려 보시면요. 네, 전반적으로 국제시세, 국내시세 할 것 없이 혼조세 강하게 뛰면서 1%에서 3%대 조금 조정받는 화폐들, 조금 상승하는 화폐들 있는 상황이고요. 네, 뉴스 살펴봅니다. CFTC가 이더리움 선물 계약 승인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6일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인 CFTC가 요건이 충족될 경우 이더리움 선물 계약을 승인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CFTC는 이미 몇 년 전 비트코인 선물 시장 출시를 허용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뭐 시카고 선물거래소, 또 시카고 옵션거래소, 2017년 말부터 현금 결제 비트코인 선물 계약 서비스 제공하고 있고요. 쭉 기사 내려보시면요.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더리움 선물 계약 상품 신청안이 CFTC에 제출돼서 승인을 받을 경우에 이더리움 시장에 대한 기관 투자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이 이슈 때문인지 이더리움이 계속 소폭 상승하는 모습 이어가다가 오늘은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뉴스BTC 기사 통해서 이더리움 가격 분석 함께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이더리움은 굉장히 변동성이 조금은 낮은 상황이고 지난주 6.7%를 추가를 하기는 했지만 아직 저평가 포인트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 2.0이라든지 또 보상 절감, 개발자 선호도 등과 같은 이유로 이더리움 가격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입니다. 170달러를 돌파한 것이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자리매김을 한 것 같고요. 즉각적인 저항선은 현재 189달러, 지지선은 145달러로 분석됩니다. 저항선을 돌파한다면 250달러까지의 가격 상승 랠리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기사 이어서 보겠습니다. 코인 마켓캡이 비트코인 가격 평균치 계산에서 비트파이넥스를 제외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데이터 제공 업체인 코인 마켓캡의 비트코인 가격 가중 평균치 계산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트파이넥스가 제외됐는데요. 네, 현지 시간 6일 크립토 슬레이트에 따르면 코인 마켓캡은 비트파이넥스 거래 가격에 300달러가량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비트파이넥스 데이터를 제외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욕 시간으로 6일 오후 2시 20분 코인 마켓캡 사이트에 올라온 거래소별 비트코인 시세를 보시면요. 네, 비트파이넥스의 경우에는 6054.20달러로 다른 거래소들에 비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같은 시간 주요 거래소인 비트스탬프 비트코인 가격은 5703달러 가리켰던 것에 비하면 거의 300달러가 넘는 가격을 가리킨 거죠. 네, 지금 보시면 비트파이넥스 가격 앞에 자그마한 별표 부호가 붙어있는 거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이것은 코인마켓캡 비트코인 가격 데이터 산정에서 이 거래소 자료가 제외됐음을 의미합니다. 크립토 슬레이트는 코인마켓캡이 과거에도 다른 거래소들과 너무 심한 가격 차이를 보이는 거래소들은 데이터 산정 시 제외시켰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어서 기사 보시면요. 비트코인 기사인데요. 상대 강도 지수를 통해 알아본 비트코인의 전망입니다. 네, 장기적인 차트를 살펴봤을 때 비트코인 기세가 긍정적 추세로 확실히 접어들었고 1주 상대 강도 지수를 보면 중요한 모멘텀 지표가 암호화폐 시장이 처음 붕괴되기 시작한 2018년 이래 처음으로 강세장에 돌입했다는 분석입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 예측을 위한 MACD 지표와 또 이동평균을 분석하는 차트리스트이자 암호화폐 분석가인 데이브 더 웨이브는 새로운 차트를 공개하면서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그가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살펴봤을 때 좀 더 확대해서 자세히 보실게요. 일단 MACD는 이동평균의 수렴과 발산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기준이 될 만한 이평선으로 보통 12일선과 26일선을 설정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매도와 매수 시기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기준선인 0을 상향 돌파를 하면 매수 신호로 보고 있고요. 0을 하향 돌파하면 매도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 시점이 들어맞는 것은 물론 아니고요. 주가가 상승할수록 MACD 지표도 함께 오르는데 2019년에 들어선 이후 계속해서 상승 곡선 이어나가다가 최근 좀 더 가파른 상승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상대 강도 지수도 보시면요. 최근 다시 60지점 돌파를 하면서 긍정적 영역에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5,800달러 이상의 저항으로 현재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5,800에서 6,400달러에 이르는 강력한 저항층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기사 쭉 보시면요. 하지만 일단 이 레벨까지 도달을 한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급상승할 가능성이 예측이 되고요.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보수적 자금들이 시장에 다시 진입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요. 애플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비트코인 전달이 가능해졌다는 소식입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 기반 월렛인 어플리케이션 블루 월렛이 애플 스마트워치 신규 앱으로 등록됐습니다. 따라서 애플워치 이용자들이 이 앱을 통해서 QR코드를 생성해내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이를 스캔해서 비트코인을 이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펀드스트레 설립자인 톰 리가 6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비트파이넥스의 플랫폼 토큰 레오가 토큰 사전 판매에서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비트파이넥스가 10억 달러 상당의 플랫폼 토큰 레오를 발행한 것이 최근 동결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톰 리는 비트파이넥스가 사용자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고 이 토큰에 대한 평가가 대부분 긍정적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6일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요. 스위스의 주요 증권거래소인 SIX의 최고 경영자가 자신의 자사 디지털 토큰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IX 대표인 토마트 지브는 네, 6월 늦은 여름에 최초 디지털 발행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고 이를 통해서 SIX 토큰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주식, 채권, 또 기금 등 기존 증권들이 토큰화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옵션 거래소 가격 확인해보면요. 2019년 5월 비트코인 선물, 현재 상승 하락 오가지 않는 5,700선에 머물러 있고요. CME 거래소 확인해보시면 마찬가지로
0% 상승폭 유지하면서 5,700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암호화폐 시장 살펴보시더라도 비트코인 아직까지 5,700선 유지하지 못하면서 조금 조정받는 모습 유지하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마찬가지로 7%대 가까이 급등세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어제까지 연휴가 끝이 나고 오늘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다시 한 주가 시작이 됐는데요. 활기차게 또 힘내서 이번 한 주도 보내시길 바랄게요. 늘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의 가격 움직임도 저희와 함께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